안녕하십니까. 스바 천일기도 천일보문제 857회차 서일보입니다. 지난 시간에 김정혜비님의 생활 속의 천수경을 공부하면서 우리 불교 수행은 첫째 무명과 번뇌를 제거하는 반야의 지혜를 터득하는 것이고 둘째로 너와 내가 없고 모두가 하나다라고 하는 동체 대비를 터득하는 것이다라고 했고요. 또한 관세음 보살님이 무량겁전에 천광정주열에게 열 가지 서원을 세웠다라고 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혜비님의 생활 속의 천수경을 공부함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관세음 보살님이 천광정주열에게 세운 열 가지 서원은요. 첫째로 원하속지일체법이지요. 이 세상의 온갖 진리 빨리 알기 원합니다라고 했는데 바로 중생들의 유의법, 또 불보살의 무의법, 또 선법, 악법, 고법, 락법 이런 것들을 뜻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원하조독 지혜 아니다라고 했는데 부처님의 지혜는 빨리 뜨기 원합니다라는 내용이지요. 바로 색수상행식의 오온이 공하고 안입의 설신이 육근, 또 색성량비촉법의 육경, 또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의 18개 등이 모두 공하다 하는 지혜를 터득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원하속도 일체 중이라 모든 중생 하루빨리 제도하길 원합니다라고 해 있는데 고통이나 어려움을 겪는 중생들에게 고통이나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쳐주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넷째로 원하조득 선방편이라 온갖 착한 좋은 방편을 빨리 얻기 원합니다라고 했는데 어떠한 어려움이나 고통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부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방법을 터득하겠다는 것이고요. 다섯째로 원하 속성 반야선이라 바로 반야선에 거룩한 데 빨리 타기 원합니다라고 했는데 고통의 바다에서 피 안에 저 언덕에 이르는 진리의 배를 빨리 타겠다는 것이고요. 여섯 번째로 원하 조득 월구회라 해서 생로병사 고통받아 빨리 넘기 원합니다라고 해 있는데요. 바로 무명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생사가 없는 열반낙을 하루빨리 깨우치겠다는 것이고요. 일곱 번째로 원하 속득 개정도라 개화 선정 바른도를 빨리 얻기 원합니다라고 해 있는데 바로 탐진치를 벗기 위한 개정해와 또 육근, 육경에 의한 시비, 분별, 집착이 없는 그런 선정을 터득하겠다는 것이고요. 여덟 번째로 원하조등 원적산이라 해서 상라가정 원적산에 빨리 서기 원합니다라고 해 있는데 무상에서 항상 하는 상을 찾고 무아에서 본성의 알을 찾고 개고에서 락을 찾고 부정에서 정을 찾아서 열반적정을 이루겠다는 것이고요. 아홉 번째로 원하속해 무이세하라라고 했는데 하염이 없는 무이해지 빨리 얻기 원합니다 하는 내용이지요. 어떠한 번뇌나 망상이 없이 여여하고 또한 어떠한 것에도 물들지 않고 채울 것도 버릴 것도 없는 본성의 참나를 찾겠다는 것이고요. 열 번째로 원하조동 법성신이라라고 해 있는데 절대평등 법성의 몸을 빨리 얻기 원합니다라고 한 내용인데요. 생사유무 또 선과 악 부처와 중생도 없는 이러한 불의의 법성을 하루빨리 깨우쳐서 부처가 되겠다 하는 것인데 그리고 만약에 제가 오는 세상에 일체 중생을 안락하게 하고 저들의 이익을 능히 감당할 수만 있다면 저로 하여금 즉시 이 몸에 천 개의 손과 천 개의 눈이 구족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고 원을 마치니 바로 천추천안이 구족하게 됐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관세음보살은요 천광정주열에게 대비심주인 천수경을 받았고 또 이후로 한량없는 부처님 회상에서
환희심으로 수지독송하고 그 공덕으로 무수억겁 생사를 초월하고 태어날 때마다 항상 부처님 앞에 연꽃 위에 화생을 해서 태의 몸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스바첸 유도 채널 법문제 857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